한수원 사장 숨지 말고 수면 연장 중단하라.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리 2, 3, 4호기 계속 운전과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합의를 앞둔 시점에서 합의 주체가 고리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충분한 근거와 주민 동의가 없이 결정된다면 이 또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지역 주민의 고용,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이 또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진행해오고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은 결사 반대합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 시설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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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저장 시설이라는 그럴듯한 명칭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맞을 듯 합니다. 중수로의 월성 원전과 경수로의 고리 원전은 핵연료는 사이즈나 방사성 양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육상으로든 해상으로든 그것을 운반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법이 손해 보관입니다. 산자구와 한수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시인하고 주민들을 더 이상 농락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을 현혹시키려 하지 말고 주민들과 직접 대면해서 이 심각한 현안들을 직접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상생을 위하여 주민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기를 간직히 호소합니다.